오늘 밤 12시를 기해 우리 법원의 일제 전범 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공시송달 기한 만료,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피고인 일본 제철에 법원의 압류 결정문이 전해졌다고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자, 그만큼 한일 관계는 더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나리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 8만 1,075주 압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법원 명령을 반송함에 따라 일본제철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이번에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법원은 이후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도 높은 보복을 시사해왔습니다.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다양한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냥 일본 기업 민사소송의 한 당사자로서 자신이 받은 판결을 이행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 사법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 역할을 좀 더 하고 갈등의 총량을 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 실제 일본 제철 자산 현금화 절차는 주식 감정 절차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일본이 보복 카드를 꺼낸다면 이 시점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보복은 또 우리 정부의 맞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일 관계가 또 한 번 극심한 갈등 고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